안녕! 유라예요. 얼마 전에 유라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들을 만나봤잖아요. 그런데 댓글에 뽀로로 오뚜기도 있다고 해서 유라가 이렇게 짠! 뽀로로 오뚜기를 가져왔어요. 여기 안에는 뽀로로, 그롱, 패티, 포비, 하와이 셔츠를 입은 뽀로로, 그리고 에디, 해리, 통통이가 들어있어요. 아, 이것도 랜덤이라 안에 어떤 게 들어있을지 모르는데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Subscribe. 자, 이 상자는 짠! 이렇게 서랍처럼 열려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뽑아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신난다. 제일 갖고 싶은 거는 패티 아니면 꽃 목걸이를 하고 있는 뽀로로, 이렇게 제일 갖고 싶고, 크롬도 귀여운 거 같고. 자, 열어볼게요.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두근두근두근. 귀여운 에디가 나왔네. 파란색 꽃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와이안 팬츠? 슝슝슝. 좋아, 시작이 나쁘지 않아. 그 다음 컷! 두 번째 친구 너라이! 우와! 아니, 아직 두 개 깠는데 벌써 이렇게 중복이 나온다고? 지금 애들 이렇게 두 개 나왔어요. 쌍둥이네, 쌍둥이. 슝슝슝. 설마 세 번째도 아니겠지? 세 번째는 크롱. 뭔가 크롱 나올 것 같아. 크롱, 크롱. 크롱! 아! 오! 패티, 패티. 패티 나왔어. 패티 지금 색깔이 유라가 입고 있는 색이랑 완전 똑같지 않아요? 보라색. 커플이다, 커플. 너무 귀여워. 좋아. 유라의 위시가 하나 나왔어. 네 번째. 이번에는 뽀로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먼저 봐주세요. 쇼? 뭔가요? 갑니다. 와, 뽀로로 나왔어. 물론 처음에 유라는 약간 꽃 목걸이를 하고 있는 뽀로로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이 하와이 셔츠를 입은 뽀로로도 굉장히 귀여운데? 역시 뽀로로 컬러풀하고 예쁜 것 같아요. 과연 이번엔 누가 나올까요? 얍! 색깔 한번 볼게요. 어! 오! 자, 간다! 이야! 우와! 우와! 똑같은 뽀로로 나왔어! 아, 뭔가 에디는 색깔이 다 주황색이어서 예쁘다는 느낌 못 받았는데, 뽀로로는 막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이랑 주황색 이렇게 막 컬러풀해가지고, 오, 모아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랜덤 피규어들은 만져보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뭘까 예측하기가 더 쉬운데, 이거는 그냥 모양이 똑같으니까 진짜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유라는 이 감이란 게 있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포비! 포비가 나올 것 같아. 자, 과연 유라의 감이 맞을지? 포비야! 나와라! 아하! 포비가 아니었어. 통통이가 나왔네요. 오늘 유라 감이 조금 안 맞는데? 저번 오뚜기를 뽑을 때는 진짜 유라가 예측한 대로 나왔거든요. 그때 진짜 신기했는데. 통통이는 뭔가 햄 색깔이야, 햄 색깔. 핑크색 햄. 이번에 진짜 크롱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보고 싶어!
이제야 유라의 감이 조금 먹히네. 그럼 보고 싶었다. 이렇게 빨간색 꽃 목걸이를 하고 있고 눈이랑 코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원래 크롱이 입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뚜기로 표현하려니까 이렇게 코랑 눈을 붙여놨어. 귀엽다. 돼지 코 같아. 이번에는 두 개를 한 번에 까볼게요. 야! 야! 오! 해리! 뉴 페이스가 나왔어요. 해리랑 크롱. 해리도 귀엽다. 해리는 핑크색이어가지고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제일 쨍한 색깔인 것 같아요. 이제 안 나온 친구들이 첫 번째 뽀로로랑 포비. 포비만 나오면 되겠다. 포비! 포비 보고 싶어요. 이번엔 포비 넣어라! 딱! 자! 과연 포비가 나왔을까요? 짠! 오! 뽀로로! 목걸이하고 있는 뽀로로 나왔어요. 짠! 다른 뽀로로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 두 뽀로로의 차이 보이죠? 한 뽀로로는 이렇게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있고 하나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복장과 꽃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슝. 귀여워. 이번에도 그러면 두 개를 한 번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가 원하는 거 일단 포비랑 뽀로로가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 본다. 하나, 둘, 셋. 짠! 우와! 와, 포비 나왔어. 너무 귀엽다. 포비랑 패티. 오, 패티가 되게 많이 나온다. 포비는 코가 커서 엄청 귀엽다. 코가 이만해요. 귀여워. 근데 포비는 귀가 어디 갔어? 포비 귀 없어. 실종. 자, 과연 뭐가 더 나을까? 핑크색 해리가 많이 모여있으면 엄청 예쁠 것 같아. 자, 갑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뭐가 나왔으면 좋겠나요? 이, 야, 야! 이번에 난 누구니? 슈! 아! 짠! 해리! 오, 뭔가 오늘 유라의 말이 이렇게 좀 예언을 적중하는 것 같은데? 해리! 오, 역시 예뻐. 이번에도 두 개! 야, 야. 이번엔 뽀로로! 뽀로로가 세트로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중복도 괜찮고 둘이 똑같은 거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뽀로로만. 자, 갑니다! 나와, 나와! 아! 자, 눈 뜹니다. 너 누구니? 야! 뭐예요? 지금 유라가 아까 말한 대로 뽀로로 두 개 나왔어. 우와! 와, 역시 진짜 나는 뭐가 있는 것 같아. 우와, 이렇게 한 번에 뽀로로 두 개가 나오다니. 이제 유라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우리 친구들 믿겠죠? 예쁘다,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진짜. 자, 유라가 이렇게 20개를 전부 뽑아봤는데 뽀로로 셔츠 입은 뽀로로 3개, 꽃목걸이 한 뽀로로 3개, 그리고 크롱 3개, 패티 3개, 나머지는 2개씩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뽀로로 뽑기가 진짜 그렇게 힘들다고 했는데 유라는 벌써 6개나 뽑았네. 역시 유라는 금손이야, 금손. 자, 이제 이 오뚜기의 묘미를 한번 즐겨볼까요?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진짜 귀엽다. 자, 간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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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느낌 너무 좋아. 오, 그러면 유라가 저번 시간에 뽑았던 오뚜기들이랑 같이 놀아볼까? 이야! 우와! 진짜 많다. 오뚜기 가족. 근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크기가 조금 다르네? 브레드 이발소랑 뽀로로 오뚜기랑 크기가 똑같고, 그리고 짱구는 뽀로로보단 조금 작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뽀로로랑 브레드 이발소가 머리가 더 큰 것 같아요. 대두. 유라가 진짜 아끼는 거, 완전 아끼는 거. 야광신비. 이건 심지어 하나밖에 안 나왔다고요. 자, 그럼 이렇게 모아서. 와, 이거 소리 너무 좋아, 진짜. 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천해준 뽀로로 오뚜기들을 열어봤는데, 20개를 뽑으니까 이렇게 종류별로 다 나오고, 유라가 원하는 뽀로로가 많이 나와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와, 오뚜기 시리즈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 같이 안녕!